오늘 대선까지 딱 14일 남았습니다. 9주 얼마 안 남았어요. 초박빙 레이스입니다. 선관위의 잣대가 고무줄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치열하게 유세 때도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화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자기 표 얻겠다고 안보 포퓰리즘, 이거 옛날 북풍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청풍하고 똑같잖아요. 신형 청풍입니까? 여러분, 내가 표를 얻자고 국민들의 경제를 삶을 망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여러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난 같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 그때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들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1조까지 돈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그마한 잘못은 과오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상당한 어떤 조직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건데 이거 한 건만 했겠습니까? 자기 옆집도 도지사 그 산하에 있는 저 경기 그 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렇게 10억씩 들여서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서로를 향해서 치열하게 공세를 벌였습니다. 검찰공화국, 촛불 들다 깜빵 갈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 윤석열 후보, 대장동, 이건 견적 딱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볼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가 친문 소위 반성문을 썼다는 오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많은 보도 나왔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친문 반성문 소위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2017년 당시 이제 경선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날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랬죠? 겸손하게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친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초반까지 있었다가 지금 후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친문의 표가 이재명 후보로 모두 다 결집하지 않은 현실에서 왜 그런지를 돌아봤을 때 2017년부터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라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 반간 정서 때문에 친문이 모두 다 이재명 후보에게 오지 않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분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문,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이 중도 표심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 뜻을 통합해서 계승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계속 지금 선거 마케팅에 일관된 전략이 겸손하고 반성한 모습입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강성 높은 목소리를 과거에 많이 내세웠는데 그게 조금 반감을 가진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한 모드로 대선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 변호사님,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해달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맥락일까요? 아픈 손가락.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민주당의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있었죠. 중간에 낙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로 대선 후보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열하게 이낙연 후보와 경쟁을 하고 올라왔지만 이 여러 가지 민주당 지지에서 뭔가 우리랑 좀 색깔이 다르다, 이런 색깔에 대한 우려를 하시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아프게 봐달라, 조금 부족하지만 더 잘하겠다라는 평가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전용규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사과한 반성문을 쓰긴 했지만 그때 당시 대통령 경선 토론에서는 뭐 후보 대 후보로 대등했으니까 네. 당연히 뭐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선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네. 이재명 후보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얄밉다 싶을 정도로도 치열하게 공격했었잖아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거의 친문과 비문이 나눌 정도였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사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있는 아직까지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후보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가 2017년도에 받았던 상처들이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상처들에 대해서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느껴보니 내가 그때 당시에는 그 지지율에 심취해서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그때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우리 성공시키고 다시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픈 손가락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드리는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 껴안기 행보.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 발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온 그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김은혜 의원님. 네. 이재명의 민주당 빼고 네.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는 협치하겠다. 라고 네. 밝힌 까닭은 무엇입니까? 계승할 정신은 계승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가 하이도에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아, 오늘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합과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 결국 핍박을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끌어안았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앞으로 5년 새로운 대한민국에 저희가 제공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내로남불과 무능은 반드시 단절돼야 되니까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아픈 손가락 얘기를 하셨는데 듣는 저희로서는 좀 갸웃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충제 그림도 나온던데요. 이제 민주당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는 그때는 내가 문재인 정부 일원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 대장동이 격화되고 지지율이 빠지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뭐가 진심입니까? 이게 보통은 저희가 양심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관성이라도 있어달라 얘기하지만 둘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해경군 김 씨를 탈피하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들었던 논리가 바로 문준영 씨 불법 취업이었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다고 추정이 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친문의 마음, 아마 최근에 이낙연 후보님, 그 당시 후보님,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섰던 비서실장 정우현님의 윤석열 후보로의 선택, 그게 굉장히 큰 상징성 있는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는 일원이냐 아니면 계승하지 않느냐, 둘 중에 어떤 게 진실이냐라는 비판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재명 기자. 네, 사실 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좀 이해하기는 힘든 발언이죠. 그러니까 뭐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당시 국정에 참여했던 합리적인 분들과 협치하겠다. 누구랑 협치하겠다는 거죠? 뭐 노무현 청와대에 있었던 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뭐 비대위원장, 뭐 유인태 전 정무서 이런 분들과 협치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를 어떻게 펼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치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협치하고 싫어하니까 대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협치는 국민이 선택한 야당과 하는 겁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니까 협치를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자면 협치를 안 할 수 있다는 발언 자체가 좀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거대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과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국정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저 발언은 조금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선거 유세에서 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앞으로의 국정을 생각했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을 얘기한 거다라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네,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불만을 토로한 대목도 장면도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는 촛불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이재명 후보는 촛불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따라쟁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퇴행이 우려됩니다. 이 역사적 퇴행을 막을 후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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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따라증이다라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응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심 후보님은 예.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지원 방식 현금만 줘야 된다는 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30만 원 매출권 줘가지고 그게 네 번 구르면 훨씬 더 유용한 것이죠. 예. 경제가 흐름이라는 걸 좀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에게만 가혹하게 하고 국민의힘에게는 관대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했던 질문들 회자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것, 경기도청을 추가로 한 게 5,900억입니다. 심상정 후보께서 확인하시지 않고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시작된 일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보상 지원을 예산이 얼마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지역화폐죠.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금입니까? 그것도 지원이죠. 근데 무엇이 우선 원칙이냐? 예를 들면은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잘 그래봐야 거기서 음식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거는 영원이다. 그 이재명 후보님 1555 이렇게 그 네. 그러니까 MB 747 이후에 15년 만에 외형적인 그 성장 목표를 제시하셨어요. 네. 참으로 제가 의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시는데 이렇게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때렸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답답한 청해수 뻥 뚫릴 수 있게 기호 4번, 4번 타자 홈런왕 안철수답게 시원하게 홈런 스윙 한번 날려주십시오. 마, 고마해라. 마이 고맙다, 아이가. 그런데 만약 정권 교체만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럼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적폐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우리 국민이 전부 원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저 국민의힘당 윤석열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전공교체 하겠습니다.